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 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률의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가맹사업이라 부르는 프랜차이즈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고유하고 독창적인 영업 시스템과 상표, 상호, 간판 등 자신만의 영업 표지, 영업 비밀 및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대가를 수령하고 자신과 동일한 영업 외관과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률명이 긴 관계로 이하에서는 가맹사업법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가맹금을 받지 않아도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각종 물품, 인테리어 공사, 설비 등이 적정 도매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가맹금으로 보아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당연 적용이 제외됩니다. 첫 번째로 가맹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입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의 기간까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내의 범위의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100만 원의 가맹금을 받을 생각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류 매출이라든지, 앞서 설명한 인테리어, 설비 등의 가격을 높게 받는 대신에 가맹금을 100만 원 이하로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의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인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의 매출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위두 가지 경우라 할지라도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금에 관한 규정은 가맹사업법의 적용 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수의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와 실무 5분 특강 강사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